저녁 잘 먹었습니다. 나야말로 덕분에. 나는 혼자만 안 먹으면은 뭘 먹어도 맛있어. 정말 원장님 혼자 드시는 날 너무 많겠어요. 말이라고. 그래서 내 소원이 하루빨리 우리 제이가 장가가서 며느리 보는 거 아니야. 며느리랑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쇼핑도 하고 사우나도 가고. 너무 물정을 모르나 내가? 홀어머니에다 외아들인데 이런 야무진 꿈까지 꾼다면 아무 여자도 시집 오려고 하지 않을까? 네. 오빠는 그 여자랑은 잘 된대요? 정 쳤어. 끝났대. 세상에 그기 집에가 애인이 있었단다. 우리 제이 혼자서 삽질한 거래. 아휴, 참. 저 안 바쁘면 제이한테 전화해서 위로 좀 해줘. 제이 자존심에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든지 하지도 못할 거고 지금 친구가 필요할 거야. 근데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. 일단은 옆에만 있어줘. 네 옆에 제이 자리 크게 만들어 놓고. 은주야, 남자는 안 그럴 것 같지? 자기가 필요한 여자보다 자기를 필요로 하는 여자한테 간다 너. 그리고 절대 해서는 안 될 거. 남자로 하여금 죄책감을 들게 하면 안 돼. 그럼 바로 도망가.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고 싶지 이렇게 혼나면서 살고 싶진 않거든. 아휴,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예전에 알았다면 내 인생이 많이 달라졌을 텐데.